안녕하세요, 시아빠입니다. 오늘 곡성 관내에 있는 체리 농장에 복진이라는 품종 구경하러 왔는데요. 뭐 복진뿐만이 아니고 브룩스나 뭐 여러 기타 품종들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여기 체리 농장 사장님 만나 뵙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여기는 규모가 한 1200평 정도 된다고 해요. 간이 비가림 설치가 되어 있고요. 간이 비가림 설치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간이 비가림 설치하실 분들은 이 골격이나 골조 석가래 설치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 참고해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나무들이 수세가 좋습니다. 저기 계시네요. 복진이에요? 근데 이어스를 키워야 되겠구만요. 와, 또 사이즈 좋네. 이거 한번 줘보세요. 어디? 우와, 이거 4L도 안 들어가는데 와, 33mm 이상 넘어버리는데. 미끼에서 한번 찍어볼까? 와, 장난 아니네. 자, 뭘 미끼였습니까, 사장님? 아, 뭘 미끼? 아, 사장님. 아, 나무가 지금 약해서 그런지 이것이 이제 내가 올해 심어놓은 묘목은 와, 쉐력 인자 차더라고. 근데 이것도 지금 쉐력 인자 차고 나오거든 이제. 네. 내가 올해 퇴비를 두 푸대를 뿌렸어 여기다가. 아, 와, 좋네. 그 우리 어제 퇴비 파는 거 한번 먹어볼까요? 한 다섯 잡다 봐봐. 와, 근데 큰 게 일단 묵을 만해. 큰 게 일단 35mm 정도? 이게 엄청 크네요. 맛도 그렇게 떨어진 맛은 아니야. 묵을 만해. 과 크니까 과육이 많구만. 이게 씹어 먹을 만하다는데. 네. 과육이 있어서. 근데 약간 좀 물은 거에 흠이네. 이게 지금 늦었어. 따는 시기가. 이게 지금 이렇게 꺼먹이기 전에 막 꺼매지려고 할때 따야 돼. 그러면은 아삭아삭해. 이게 안 따네. 내가 왜 지금 안 따냐면은 우리 농협에 내려간 게 이 새끼들이 월요일부터서 선별을 한대. 네. 갖고 그냥 두고 그냥 우리 애기들도 따서 주고 어쩌고 나눠버렸어. 안 따고. 이게 그때 묵은 놈보다 못 오더란 말이야. 그때 막 익으려고 할 때, 익었을 때, 요 검은 색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진한 색이 안 나고, 한 이 정도 색 나올 때 묵은 게 단단하니 참 좋더라고. 이게 지금요, 너무 녹 익어버렸어. 덜 익은 놈은 한번 먹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? 요거는 좀 덜 익었을 것 같은데. 그거들이 한번 먹어보면. 예. 네. 어디 한번 먹어볼까? 조금 덜 익었네. 와, 아따, 여기 진짜 확실히 풍산성이네. 아, 이거 꼭지에서 몇 개씩 열어도 다막 안 빠지더라고. 아따, 과가 좋긴 하네요. 뭐 어느 정도 과 크기가 좀 빨갛게 들어왔을 때 따면 괜찮던가? 이 정도? 야, 요 정도 될 때게 요 정도 될 때 따라 그러더라고. 근데 그때는 아삭아삭하더라고. 근데 예. 이것이 한 원래는 이것이 언제 따야 되냐면은 지금 말일날 땄어야 돼. 말일날 5월 말일날 땄어야 돼. 작년보다는 어때요? 좀 늦죠? 작년보다 늦은 것이 아니라 시기는 같은데. 같아요? 시기는 같아. 같은데 담화가 작년보다 좀 빠져. 근데 보니까 왜 많이 익었냐면 안에서 이게 중도가 익으면 약간 젤리처럼 그런 맛이 나거든요. 딱 그 맛이 나와. 이게 안 익었을 때 먹는 식으로. 저 레이니어요. 저 잘하죠. 그럼 나중에 익으면 크더라고. 레이니어가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네, 레이니어거든. 레이니어는 이제 이거 익으면서 크거든. 브룩스 한번 가보세요. 아까 고나무도 레이니어? 요거트도 브룩스가 같더라고. 네. 레이니어 많이 열었네. 왜 브룩스나? 요거 타이틀. 이게 타이틀이네? 요거 브룩스. 이건 타이톤 맞네. 타이톤. 세력 좋다. 소프트가 안 진지하네요. 세력 좋다. 타이톤도 맛이 괜찮네. 요것도 그냥 브리프거든. 예, 과형으로 보면 타이톤은 맞는 것 같은데요.
이거 브룩스예요? 응. 이게 올해 냉해를 여 품종들만 안 받았어. 브룩스는 응. 다 많이 열었어. 열하고 홍수봉, 브룩스, 베네테말 이렇게 꽃이 좀 빨리 피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게 항상 보면 착과 좋네. 착과 잘 돼. 그러니까 요것도 꽃이 제일로 빨리 폈거든. 이게 이런 걸 많이 심어야죠. 자기 농장에 있잖아요. 맞는 거. 가야지. 어디다 해염판을 가야지. 좋다. 저 품종하고 이 품종하고 같은 것 같은데. 저 타이튼하고요? 네. 네. 그래요. 잎을 보아요. 잎 보고는 몰라. 러시아 파로는 알겠지, 이쁜. 복진이야, 복진.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. 제일 빨라. 이게 마일이지만. 목성 관내에서 가장 빠른 품종입니다. 어디에?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좀 냉장고에. 글쎄, 오늘 들어올라가 되나? 시간이 적당히 들어가려면 그건 모르겠는데. 그거 줘보십시오, 그거. 와, 진짜 사이즈가 장난 아니야. 이게 지금 31.35 가장 큰 사이즈의 구멍인데 들어가지도 않고. 이건 몇 그램이나 나올까요? 와. 작년에 큰 놈은 16g까지 나오더라고. 근데 내가 아까 하나 들여서 따갖고 왔거든. 연암에서 가서 달아본 게 15g 나가고 막. 진짜 따다놨어. 15g 나가. 먹어보니까 그 겔 조생보다는 훨씬 낫고. 아니 이것이 제왕하고도 비슷하고 나오니까, 그러네요.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이제 내년에는 겁나 열 거죠. 이제 꽃눈이 제대로 오더라고요. 제대로 다 왔어. 과가 워낙 커서 씨가 아주 작게 느껴지네. 과육이 너무 네, 엄청 과육이 많으니까. 과육이 엄청 많아요. 조생종으로는 괜찮네. 너무 많이 하죠. 10초.